으악, 뭐야? 귀신이잖아. 아, 귀신, 귀신아, 살려주세요. 박세인, 살려주세요. 넌 지옥에 왔다. 으악, 지옥 싫어. 지옥이 싫어도 하는 수 없어. 넌 오늘 하루 동안 지옥에 있어야 해. 끔찍해.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네? 지옥 랜덤 박스를 열어보는 날까지는 안 돼. 지옥 랜덤 박스? 응? 우와! 또 천국에 놀러 왔다. 천국에서 또 랜덤 박스를 열어보게 되다니 기분 최고야. 말랑이 랜덤 박스? 우와, 예쁘다. 천국 랜덤 박스. 와, 천사 그림 그려져 있다. 천국 랜덤 박스 너무 예쁘다. 천국에선 어떻게 주는지 한번 뜯어볼까? 우와, 천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네. 1등, 2등, 3등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미등, 소망, 사랑으로 되어 있잖아. 와, 신기하다.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기분이야. 어떤 게 들어있을까? 우와. 오. 오. 우와. 파랑색? 믿음부터 열어봐야지. 파랑색 믿음엔 뭐가 들어있을지. 오. 우와. 우와, 왕관 파비시야. 오. 오. 우와, 왕관 파비. 나 왕관 파비 갖고 싶던데. 오. 이렇게 잘 된다? 우와. 느낌 최고다. 어? 천국에선 공주가 될 수 있어. 왜? 공주요? 어? 어, 진짜 왕관으로 바뀌었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어? 천국에선 진짜 공주가 되나 봐. 야! 다음 랜덤 박스 뜯어봐야지. 소망을 뜯어봐야지. 소망을 뜯어봅니다. 뭐가 들었을지. 오! 우와! 우와, 여행 가방이다. 우와, 너무 귀엽다. 곰젤리 캐리어 가방이잖아. 여행 캐리어네. 아, 맞아. 나 여행 진짜 가고 싶다. 안에 뜯어볼까? 이 안에 젤리가 들어있어. 세 개나 들어있다. 오, 여행용 캐리어통 너무 귀엽잖아. 아, 이 안에다가 머리핀 정리통으로 다 넣고, 어? 뚜껑을 다른 다음에 여행을 떠납시다. 가자. 이거 들고 떠나주세요. 여행 가자. 짜자자자자자자. 어디로 갈까? 하, 재밌다. 오, 오, 우와, 반짝반짝 빛나. 우와,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 닫히고, 이렇게 하면 또 열리고, 반짝반짝. 으앙, 여행 가고 싶다. 아, 맞다. 나 지금 천국으로 여행 왔지? 어, 천국 여행 최고다. 지옥 말랑이 랜덤 박스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네. 뭐야, 겉표지부터 무섭잖아? 미움, 다툼, 시기라니. 정답! 이 세 개가 있으면 지옥에 가는구나? 어허허, 나 맞췄어. 한번 열어보겠어. 한번 미움을 열어보겠어. 미움. 뭐야, 박쥐 말랑이잖아? 말랑이는 난 또 끔찍한 게 나온다고. 이 박쥐 말랑이 끔찍해 보이는데 사실 별거 아니라고. 뭐야, 터졌잖아? 짜증나. 맨날 터트리면 엄마가 안 사준다고. 왜 내가 만지면 이렇게 터지는 거야? 짜증나게. 다음 거 뜯어봐야겠어. 다툼. 내가 한 다툼 하지. 뭐야, 벌레잖아? 이게 뭐야, 벌레 찐득이? 아, 벌레 싫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벌, 벌레, 바퀴벌레, 모기, 파리. 이게 제일 극혐이야. 아, 뭐야, 바퀴벌레잖아? 어? 이런 게 있었어?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한번 해볼까? 다음 3개 이상 체크되면 천국 랜덤 박스에 올 수 있다. 오, 3개 이상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집안일을 도와드렸다. 도와드렸지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되고 친구랑 안 싸웠다. 아,
센이 시비를 걸긴 했는데 제가 아 맞다 싸웠지. 그래서 피아노 선생님한테 혼났잖아. 아 박수. 그럼 실패. 다음 욕하지 않았다. 어 체크. 다음에 동생이랑 싸우지 않았다. 아 오리온이랑? 오리온이랑 어떻게 안 싸우지? 맨날 싸우는데. 그럼 실패. 다음 거짓말 안 했다. 그래 나 거짓말 안 했어. 오 아슬아슬하다. 난 세계 이상임. 천국 말랑이 랜덤박스 올 수 있다고. 어? 뒤에 질문이 있네.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것은? 샤인머스캣? 천국 말랑이 랜덤박스 마지막 사랑을 열어볼까? 우와 말랑이다. 오 느낌 진짜 좋다. 오 샤인머스캣이잖아. 말랑이가 샤인머스캣으로 바뀌었어. 우와 신난다. 나 샤인머스캣 먹고 싶었는데. 진짜 맛있다. 와 신난다. 천국 말랑이 랜덤박스 진짜 최고다. 오케이 마지막 말랑이 랜덤박스 시기를 뜯어볼까? 뭐가 들은 거야? 어 하트팝이시잖아? 시기가 질투한다는 뜻이지. 질투? 내가 질투를 했다고? 박세인 너는 사랑을 배워야 돼. 오액 오글거려요. 뭐야 키보드 팝잇으로 변했잖아? 이 키보드 팝잇으로 영어로 사랑을 쓰면 통과. 그거야 쉽지. 러브요? L-O-V-E? 러브 말고 heart라고 써야 돼. 마음 하트? 그거라면 좀 얘기가 곤란해지는데? 한번 해보죠 뭐. H-A-R-T-E? 틀렸어. 사랑하는 마음은 여기 심장. H-E-A-R-T, heart야. 그럼 저 실패? 넌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야 해. 화를 줄여. 화가 나는데 어떡해요? 체크리스트를 완성하고 집에 돌아가도록. 체크리스트? 어 뭐야 여기 체크리스트가 있잖아. 다음 3개 이상이면 지옥 랜덤박스에 와야 된다. 3개 이상? 집안일을 안 도와드렸다. 집안일은 엄마가 하는 거지? 친구랑 싸웠다. 당연한 거 아니야? 욕했다. 맨날 하는 게 욕이지? 동생이랑 싸웠다. 동생이 없어. 거짓말했다. 어제도 거짓말했는데? 뭐야 거의 다 걸리잖아? 짜증나. 뭐야 내 얼굴에 뭐가 묻었어? 내 얼굴에 말랑이가 다 묻었잖아. 내 피부 썩었어. 지옥 랜덤박스 다시 나누고 싶어. 어? 여기 천국인가? 맞아 천국이야. 어, 저 또 천국 왔어요? 응? 천국 1일 체험권. 와우 1일 체험 I love it. 오늘도 맛있는 급식 먹으렴. 맛있는 급식 좋지요. 오 와우 Lobster and pasta. This is amazing. Hi, how are you? Handshake. 오, 반가워. 나 먹어볼게. 어? 와, 랍스터야.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응? 여기는 살을 빼서 이렇게 다리까지 다 있어. 엄청나지? 내가 이거 먹어볼게. 너무 맛있어. 천국 급식 정말 최고다. 랍스터를 주네. 이번엔 파스타랑 랍스터 같이 먹을 거야. 이거는 투움바 파스타. 맛있겠다. 파스타랑 with lobster. 오 신나겠지. 한번 먹어볼게. 와우 정말 맛있어. 천국 급식 진짜 최고야. 여기 뭔가 이상해. 응? 누구야? 누구야?
양 갈래? 너 지옥 갈래? 아 뭐예요? 갈래로 놀리지 말라고요. 재미없어요. 여긴 지옥이야. 넌 지옥에 왔어. 아! 저 나쁜 짓 안 했는데 왜 지옥 왔어요? 저번에 친구 말랑이 터트리고 거짓말하고 뒤에서 친구 험담하고 그랬어 안 그랬어? 아니 그거는 잘못했어요. 잘못을 인정하니 오늘 급식 강도는 조금 약하게 지옥 급식을 맛보게 될 거야. 아 안 돼요 지옥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음에 또 지옥 오면 그때 강도가 높을 거야. 안 돼요 안 돼. 아 하는 수 없이 지옥 급식이 왔다. 뭐야 똥? 코끼리 똥? 으악. 나 진짜 동물원 가서 코끼리 똥 진짜 본 적 있어. 진짜 이렇게 생겼어. 냄새까지 나는 것 같아. 네? 빵이라고요? 이게 빵? No! 이게 코끼리 똥 모양의 빵이라니. 실제로 맛있다고? 후,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겠어. 으악. 코끼리 똥 뭔가 기분 나빠. 어? 오레오인가? 손으로 잘라서 먹어야겠다. 우와. 맛이 있는데 뭔가 기분 나빠. 이게 빵이라고? 우와. 와우. 나 방금 신기한 거 봤어. 이건 톰과 제리 치즈 같아. 내가 톰과 제리 나오는 쥐가 된 것 같아. 찍찍찍 나 쥐야? 어, 나 오늘 치즈 찾으러 간다. 치즈 찾았다. 이 치즈 만화에 나오는 거랑 똑같아. 진짜 치즈인지 한번 먹어볼까? 치즈? 오! 와우! 뭐야? 응? 한번 먹어볼게. 응? 오 이거 치즈 아니야? 치즈 케이크야. 너무 맛있어서 한 번 더 먹어볼게. 치즈 모양 예쁘지? 이 부분을 먹을 거야. 오, 우와. 너무 맛있다. 이건 또 뭐야? 어? 응? 이건? 털실? 허, 이게 뭐야? 코끼리 똥만 있는 게 아니라 털실까지 있어? 털실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털실을? 응? 이것도 먹는 거라고요? 완전 털실이잖아, 털실, 털실을 어떻게 먹어요? 어? 쪼개지네? 이거 케이크잖아? 털실이라서 좀 기분 나쁘긴 한데 한 입 먹어봐야겠다, 궁금하니까. 응? 맛있죠? 으아, 그래도 털실이잖아. 이건 코끼리 똥보다는 기분이 덜 나쁘다고. 이렇게 털실을 먹다가 털실이 목에 걸리면 이렇게 대대대 느낌이 얼마나 이상한데. 지옥급식이 단계를 낮춰준다고 하셨는데 다행이다. 다음에 또 오면 또 이상한 급식 먹겠지? 안 돼! 오. It's funny. It says French fry, but it's jelly. Ooh. Wow. 뭐야? 오. Wow. 내가 생각한 건 아니지만. Let me try it. 응? 이거 진짜 젤리야. 이거 신기하고 맛있어. 스트로베리 플레이버야. 나 프렌치 파이 좋아하는데 전국급식 진짜 최고야. 뭐라고? 찡어 젤리?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오징어가 젤리로 나가다니 너무 맛있잖아요. 하참. 이 안에 고추장 마요가 들어갔어. 오 기분 나빠. 우, 냄새까지 오징어 냄새. 장난하세요? 고추장을 왜 넣어요 젤리에? 아니 양념 스프를 넣고 흔들려 그러는데 그러기 싫거든요. 완전 이상할 것 같아요. 전 찍먹입니다.
가루잖아? 소스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은 찍먹이요, 부먹이요? 전 찍먹. 모양도 완전 기분 나쁘지. 진짜 오징어 다리 같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옥구식 진짜 최악이야. 나도 대성공은 할 수 있겠다. 최악의 지옥급식 먹기 대성공. 아직도 입에서 오징어 냄새나. 아니 내가 왜 지옥에 왔냐고. 마녀, 넌 지옥 급식은 면했지만 지옥 시험은 봐야 돼. 왜? 다시 능력 돌려줬잖아. 잠시 동안이나마 설아의 능력을 빼앗았으니까 그 죗값을 치러야겠지? 안 돼, 안 돼, 시엄마는 제발. 지옥 시험으로 가라. 여기 천국이다. 맞아, 천국이야. 또 금지호씨네. 저 오늘 또 급식 먹어요? 아니면 말랑이 거래? 아니, 넌 오늘 시험을 볼 거야. 시험이라니, 시험 싫은데. 아니, 재밌을걸? 문제 한번 풀어보렴. 재미라니, 어떻게 시험이 재밌을 수 있지? 천국 시험지 1번 문제. 신이 낳은 아기는? 응? 신이 낳은 아기? 낳은 아기? 예수님? 뭐지? 넌센스 퀴즈예요? 맞아. 힌트를 한번 줄 수 있어. 아, 그럼 저 힌트 주세요. 알겠어. 신이 낳은 아기. 신은 영어로 G-O-D, 갓이라고 하지? 힌트는 여기까지야. 맞아요. 갓이라고 하죠. 갓 아기. 갓난아기? 저 정답! 저 갓난아기! 맞아, 정답이야. 진짜 재밌다. 갓난아기 생각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와, 진짜 천재다, 천재. 나도 유튜브 보다가 알게 된 거야. 아래 더보기에 출처가 있는데 거기 재밌는 영상이 많더라고. 아, 나도 틈틈이 보면서 공부해야겠다. 친구한테 써먹어야지. 좋아. 다음 문제도 풀어보렴. 좋지요. 다음 문제. 2번 문제. 장래희망을 쓰시오. 장래희망이요? 장래희망 어려운데.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 있니? 피아노 치는 것도 좋고 작곡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직업보다는 이런 걸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어떤 걸 생각해 봤어? 뭘 하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도움이 되는 사람? 네.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진 모르겠지만 무슨 일을 하든 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설아, 너의 대답을 들으니까 내가 부끄러워지는데? 왜요? 내 질문이 잘못되었던 것 같아. 무슨 직업을 갖고 싶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물어봤어야 했는데. 대답 고마워. 백설아, 100점이다. 백설아, 100점? 좋지요. 지옥에 와서 시험을 보다니 내 팔자야. 지옥 시험지 1번 문제. 사파리 공원 입장료는 얼마일까요? 사파리 공원? 내가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겠어? 안 가봐도 딱 들으면 알 수 있어. 딱 들으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맞추라는 거야? 이렇게는 못 맞춰. 힌트를 줘, 힌트. 알겠어, 힌트를 줄게. 사파리 공원. 그 말 속의 숫자에 집중해. 말 속의 숫자? 힌트를 주니까 더 못 맞추겠어. 오키님들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 포기, 포기할 거야. 포기한다고? 그래, 포기. 다음 문제 맞출 거야. 이번 문제 답 알려줘. 궁금해 죽겠다고. 알겠어. 정답을 말해줄게. 정답은 4,820원이야.
왜지? 482 공원이니까. 482 공원이라니. 웃지 마, 짜증나니까. 진짜 싫어. 다음 문제 맞춰야지. 2번 문제, 악마랑 딱지치기에서 이기시오. 두 번째 문제는 나랑 딱지치기를 해서 이겨야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점수는 50점. 좋지, 나도 한 딱지치기 하지. 좋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내 차례지? 예스. 뭐야? 보시였어. 마녀, 너는 0점이야. 안돼, 0점을 맞다니. 엄마한테 혼나겠어. 이거야말로 지옥이야. 백설아, 100점. 정말요? 감사합니다. 100점짜리 시험지 너무 좋지요. 엄마한테 칭찬받겠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전국 시험 보기 대성공. 여긴 어디지? 여긴 지옥이야. 지옥이라고요? 저 또 지옥에 왔어요? 그래, 또 지옥에 왔다. 왜요, 왜요?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내가 말해줄까? 뭔데요, 뭔데요? 친구 뒤에서 욕하고 피아노 학원에서 귀신인 척 뒤에서 속였지. 아니, 그건 장난인데. 장난은 친구가 재밌어하는 선에서 치는 게 장난이야. 너가 한 거는 괴롭히는 거고. 아,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이지? 지켜보겠어. 그럼 저 이제 다시 가도 돼요? 그건 아니지. 지옥 말랑이 거래에 가라. 지옥 말랑이 거래? 여기가 지옥 말랑이 거래 현장인가? 여기가 어디지? 남반장? 양갈래? 너도 말랑이 거래장 맞냐? 나도 말랑이 거래 현장 왔는데. 근데 넌 어디야? 난 창피해. 난 지옥인데. 어쩌다 지옥에 갔어? 그게 너 말랑이 많이 가져왔어? 여기 천국 문방구 갔는데 신기하고 멋진 말랑이랑 파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잔뜩 들고 왔지. 오, 정말 부럽다. 나도 꼭 나중에 천국 말랑이 거래 갈 거야. 그럼 해볼까?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 세계지도 파비? 우와, 신기하다. 천국에는 이런 교육적인 파비지 많더라고.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 이거랑? 전 이거요. 기타 팝이. 우와, 기타 팝이시다. 어때? 승인? 좋네. 그래, 승인. 승인. 오, 이건 기타 뭐야? 야, 이거 너무 귀엽다. 반장아, 너 기타 칠 줄 알잖아. 기타 막 이렇게. 소리가 나네? 소리가 난다. 우와. 아, 천국에 오니까 기타 팝에서도 기타 소리가 나는구나. 와, 신기하다. 우와, 역시 반장이는 멋져. 뭐야? 다 분리되었잖아? 퍼즐을 맞춰야 되잖아? 뭐야. 어렵잖아. 머리 아파. 내가 도와줄까? 환장아. 이런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야, 이게 여기 됐지? 넌 이렇게 될 것 같고. 히, 다 됐네. 뭐야, 또 분리됐잖아? 지옥에 가면 계속 분리되는 팝이신가 봐. 그런가 보네. 평생 맞춰야 돼. 난감하네. 다음은 난 별로 낼 게 없는데 조금
궁금하지만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 이거? 아, 나 저거 집에 하나 있는데 좋아요. 저는 그럼 이거. 어? 하트 팝이시다. 반장이가 날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가? 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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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축구공 모양 팝잇으로 변했잖아? 오, 이거 멋지다. 어, 와, 이거 이렇게 분리된다. 대박. 천국에서 팝잇이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나봐. 나도 가고 싶다. 뿌! 천국 말랑이 거래. 오, 이거 재밌는데? 오, 이렇게 분리해? 그 다음엔 이쪽이겠지? 오, 재밌잖아. 감성. 어, 고마워 양갈래. 아, 뭘 생각도 못했는데. 나는 반장의 사랑의 크기만큼. 아, 뭐야? 하트 팝이 작아졌잖아. 아, 뭐야? 반장의 사랑이 사실 이만큼이었던 거야. 이 지옥이 오니까 하트 팝이 작아졌잖아. 뿔. 깜놀. 긴장해, 양갈래. 그 팝잇도 되게 재밌다. 해봐. 어, 이것도 되게 귀엽고 재밌잖아. 어? 재밌어. 재밌지? 그래, 재밌다고. 그래, 인정. 마지막으로 거래할 것은 이거. 요즘 유행인 팝잇 동전지갑. 저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 오, 나도 비슷한 거 있어. 이거. 오, 좋아. 승인. 승인? 응. 아쉬운데 마지막 판이라면서요.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뿍. 아, 추가. 그래, 여러분 저는 이거. 수박 수박 야이야이야. 응? 저건 수박수박이야이야이야잖아? 저도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그럼 전 이거요! 레몬 말랑이. 레몬. 좋습니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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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동전 팝이 이거 귀엽다. 이 안에 뭐가 들어. 오! 우와! 어몽어스 스피너! 나 이거 엄청 갖고 싶었던 건데, 와. 오, 천국 오니까 신기한 장난감들이 많아지네. 천국 말랑이 거래 대성공. 나도 안에 못 들어있는 거 아니야? 뭐가 들었을까요? 어? 이게 뭐야? 뭐야? 우리 한 거 다 죽은 거 아닌데? 아, 지옥 말랑이 거래 싫어! 오. 야, 내 칼을 받아라. 난 전설의 닌자다. 이게 다 뭐야? 오리온 너? 너 이제 관장님한테 엄청 혼났다. 뿌. 어? 이게 다 뭐야? 아! 아, 그게 아니라. 아, 오리온이. 이제 더 수업이 나 빨리 치우지 못해. 네.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치워? 뭐? 양갈래 누나,
누나가 한 거 아닌데 치워줘. 관장님이 치우라고 하시니까 치우는 거지 뿌. 천국 가겠다. 뭘 또 갈 수도 있겠다. 뭐야 치우지 말고 어디 갔어? 오리온. 으악 악마다. 저 또 지옥? 그래 지옥이다. 그렇게 아무데나 칼 휘두르면 위험해. 으악 그냥 장난친 건데. 그냥 장난친 건데 친구들이 다칠 수도 있잖아. 아 제발 저 그냥 보내주세요. 지옥 싫어요. 넌 오늘 지옥 태권도에 가야 돼. 지옥 태권도? 안녕하세요 뿌. 여긴 어디지? 우리 학교 우리 학원 태권도장이랑 똑같은데 뿌. 여긴 천국인가 봐. 우와 격파하는 거 하나보다 나 격파 잘하는데 뿌. 격파에 한번 도전해보렴. 격파 도전? 한번 해봐야지. 도전하겠습니다 뿌. 두 동강 같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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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정말 잘한다. 여기 태권도 우리 태권도랑 똑같은데. 근데 기분 이상해. 이게 음산한 기분이야. 지옥 태권도라니 너무 끔찍해. 격파잖아? 나 격파 잘하는데. 나의 태권도를 보여줬다. 야! 뭐야 넘어져. 격파에 도전해봐. 격파에 한번 도전한다. 하나 둘 셋. 뭐야 이거 절대 안 깨지는 손팔이잖아. 에이 이런 걸 주시면 어떡해요. 지옥 태권도 너무해. 납쇼 미키 태극 1장 시작. 태극 1장. 잘했어 양갈래. 다음 띠로 승급.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뭐죠? 왜 흰 띠를 주세요 뿌? 천국에선 흰 띠가 검 띠랑 똑같아. 잘한 사람은 흰 띠를 받을 수 있지. 아 좋은 거. 좋은 거죠? 어쨌든 천국 태권도 대성공 뿌. 오리온 태권도 1장 시작. 태극 1장이요? 나 기억 잘 안 나는데 하지만 난 파랑띠니까 준비